주성훈 선수가 사라져야 됩니다. 원투펀치거든요. 화신호지 이재동이 무너져서 구성훈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수하는 분위기로 경기를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는 한상봉 선수입니다. 제2009년 4월 21일 경기에 한상봉 선수 구성훈 선수 꺾었거든요. 그 다음에 뱀에는 구성훈 선수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 경기 김정우 선수와 연전 연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는 이번 경기 순서 챙기고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국제치들을 막아야 돼요. 이번 경기 과연 어떤 선수 승리가 될지 세 번째 경기 전장 아웃사이드 가보겠습니다. 3세트 경기 아웃사이더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9시에 빨간색 테라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는 한상봉 선수죠. CJ 엔투스의 네. 저그 한상봉. 점점 구성훈 선수가 패가 지금 많아지면서 맵 이름 그대로 이제 팀 내에서 어떤 승률 면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돼가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강력한 인사이더로서 팀의 승리 그리고 이제 테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던 그런 선수인데 최근에는 연패가 좀 많아졌어요. 게다가 저우전 성적이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5연승 이후에 내리 5연패 지금 현재 계속해서 1군 뽑고 있고요. 추가로 올라가는 건물이 없습니다. 구성훈 선수 오늘 확실하게 신경을 꺾고 전략을 들고 나갔거든요. 안반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지 밸런스를 많이 또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성훈 선수는 그냥 입구를 막고 메카닉 운영을 또 준비할 수 있겠네요. 예, 뭐 투스타라든가 이런 뭐 신상문 선수가 잘 보여주는 운영도 이 맵에서는 자주 나왔었죠. 예, 뭐 레이스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상대방을 결국 이제 병들게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를 구성훈 선수가 연습을 해가지고 왔을지 아니면은 그 뭐 가깝다라는 그 거리상의 어떤 그 특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한방조합을 갖춰서 상대방을 조여버리면서 끝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찰 방향은 한상봉 선수가 좋습니다. 바로 아웃으로 가고 있어요. 테란의 전진배라서 건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그 선수들은 다음 스포닝풀을 많이 또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플라이 이후에 게스 올리고 있는 구성훈 선수고요. 한상봉 선수는 게스 픽이에요. 메카닉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네요. 역시 구성훈 선수. 같은 팀의 성주웅 선수는 가끔 뭐 투스타 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구성훈 선수는 또 그런 빌드를 많이 또 쓰지 않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카닉 일단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입구 쭉 막고 있는 구성훈 선수고요. 앞마당 쪽으로 드론 한 개 나갑니다. 한상봉. 네. 스포링 쿨캐스 이후에 확장. 상대방의 진영을 파악했죠. 아직 캐스는 안 올렸습니다. 트릭 이후에. 해철이 정찰 명령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저글링 나왔죠. 한상봉 선수. 놀랐네요. 죽을 줄 알고 그냥 잡힐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포기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네요. 그렇죠. 살려줬네요. 아주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경력을 그러니까 더 맛있는 먹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뛰어가는 게 한상봉 선수예요. 그렇죠. 진짜 나머지는 드론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와, 이거거든요. 더 맛있는 먹이가. 그렇습니다. 입구 쪽을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두드리기 위한 이런 방법을 일단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SCB 한 이상으로. 이야! 깨졌네요! 이야! 공격적인데, 버릴만 하죠? 이러면 입구나, 진짜! 완전 간발의 차이였는데, 정말 그거 잡고 갔으면 못 들었어요. 그렇죠. 눈부신 공격이래요, 눈부신 공격. 와. 그러니까 예측 범위를 항상 살짝 벗어납니다, 이 한상봉 선수는요. 그렇죠. 와, 바로 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먹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뛰어가는 게, 공격적인 한상봉 선수. 매력 있습니다. 아까 죽을 뻔했던 그 SCV가 이제 와서 지금 정찰을 하는데 저글링이 달려가서 어쨌든 그 SCV에 한 뭐 3개 정도 잡고 그다음에 서플도 한번 그 파괴 지어지고 있는 서플도 완전하게 지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성공까지 한상봉 선수가 일단은 거두고 그렇죠. 앞마당에서 레어를 타고 있네요. 서플라이 타이밍까지 빼앗은 한상봉 선수입니다.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구성훈 선수예요. 원벌처 그 이후에 팩트리 완성되고 바로 스타포트. 아래쪽에 스타포트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두 스타포트를 구성훈 선수가 올리네요. 두 스타포트인데 지금 따로따로 짓게 된 것도 역시 이제 초반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지은 거거든요. 이걸로 지금은 복구를 좀 받아야 되는데 길 막히겠는데요.
야, 정리가 예. 됐습니다. 예. 드론으로 깔끔하게 막았고 성컨이 약간 늦긴 했지만 드론으로 예, 안정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네. 야, 문제는 투스타인데 구성훈 선수가 또 보여준 투스타는 또 어떤 위로를 그렇죠. 또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 벌쳐 뽑고 그다음에 머린 숫자를 굉장히 아껴 뽑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아웃사이더에서 그 요즘 테란들이 자주 보여주는 어떤 레이스 운영 체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한상봉 선수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히드레스트 대회를 바로 지었죠. 네. 네. 또 이런 공격을 또 지독하게 당하다가 경기를 또 역전한 선수가 바로 한상봉 선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파이법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드론을 엄청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관리 잘해서 뮤탈스크 띄우고 그다음에 히드라로 밀어서 손중 선수의 예, 어떤 그 얼굴에 사색이 돌게 만들었던 네. 예, 이런 식의 이제 운영을 했었던 선수가 한상봉 선수거든요. 히드라. 네. 자, 이거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일단 이미 오버로드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일단 SCB가 넘어오고 또 한 번 넘겨주기 위해서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박수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끌리는데요. 네. 한 네 번 정도 갔는데 이미 레이스가 떠버렸습니다. 네. 아, 아직도 못 갔어요. 야. 레이스를 확인하죠. 네. 한상봉 선수. 오버로드 끊어주고 지금이라도 넘어가서 네, 벌처가 넘어가서 그 벌처를 넘겨서 아, 근데 히드라가 입구 쪽을 또 딱 막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네. 레이스가 먼저 들어가서 히드라가 뒤쪽으로 빠지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벌처가 들어가서 본진 쪽을 조금 쓸어준다면 구성훈 선수의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건데요. 이번 네. 한 번에 넘어가면 자, 그러려면 앞마당을 찔러줘야 됩니다. 레이스로 예. 그래야 좀 히드라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예. 타이밍상으로 그런데 예, 레이스가 아 따로따로 갔네요. 예, 좀 따로따로 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역시 한상봉 선수 네. 노련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를 할지 테란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초중반 견제를 해올지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크로킹 개발 들어갔고요. 네. 레이스 2기가 나와서 트랙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이후에 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레이스로 1.4로 드론을 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성훈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상봉 선수가 초반부터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스쿼지 나왔는데요. 네. 클라킹 개발이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네, 스쿼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뮤탈리스크도 뭐 기습적으로 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체제까지는 갖춰놨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는가에 대한 그 정찰은 레이스가 해줘야 됩니다. 스쿼지가 네.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1경기에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스쿼지가 가까이 왔을 때 자신의 해처리를 때린 모습을 보고 제가 뭐 긴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좀 뻘소리였고요. 네. 예, 옆에 있는 그 자신의 해처리를 때려서 그 옆에 있는 스쿼지를 떨구기 위한 이런 식의 예, 움직임이었다고 김정우 선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자신의 어떤 해처리를 때렸을 때 대부분 바운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바운드가 상대의 유닛이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은 네. 자신의 건물 근처에 이제 상대 유닛이 있으면은 바운드가 되면서 그 스쿼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벌처기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걸 너무 잘 맞고 있어요. 네, 그냥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없애버렸죠. 네. 어제만 해도 정말 아웃사이드에서 신상문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레이스 컨트롤 네. 나왔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도 그런 컨트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또 한상문 선수에게 아주 멋진 승리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네. 시작이에요. 네. 털을 찍고 있고요. 레이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클라킹 개발도 끝났고요. 네, 레이스 뭉치려고 저렇게 SCB 일부러 하나 가져온 거죠. 네.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만화를 정말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제 클라킹이 또 활용이 되면서 아주 엄청난 컨트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공권 싸움이에요. 자, 모아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추가로 레이스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네. 병력을 그 병력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시키면서 드론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그 레이스의 역할이죠. 네. 예, 저거는 버텨가면서 해처리 늘리고 드론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의 이제 레이스 숫자 줄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해처리 여러 군데 펼치면서 오우.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문제는 이제 저 레이스를 얼마만큼 빨리 잡아내고 멀리 쫓아내느냐입니다. 추가 레이스가 지금 왔고 지금 한상봉 선수도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를 모았습니다. 네, 지금 히드라가 그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구성훈 선수 레이스가 뭐 압도적,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뭔가 활약을 크게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과의 조합도 미리미리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에요.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있죠. 네. 계속 괴롭혀줄 수 있어야지만 구성훈 선수가 바이오닉 병력 뽑아내면서 앞마당 멀티 돌리고 한상봉 선수도 앞마당으로 압박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좀 과감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 뻔히 예측하고 있겠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레이스 최대한 아껴야겠다 이러면은 그 아끼는 동안에 저그가 더 건강해집니다. 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스를 몰고 다니면서 뭐 스쿼지뿐만 아니라 드론도 콕콕 찍어서 잡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배럭스 늘리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든 바이오닉 병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구성훈 선수. 네, 한상훈 선수가 건강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멀티, 지금 3시 지역에 하고 있는 저 멀티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전에 구성훈 선수가 계속 괴롭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방이럽. 들어가서 네, 좀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합니다. 네, 뮤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방이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쳐 지나가면서 오! 그렇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잡아주고 한번 지나갈 때마다 드론 세기 뭐 오버로드 한둥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좋아요. 현재 들어옵니다. 네. 모았습니다. 자 네. 좋았어요. 자 이것도 클락 예. 됐으니까 쫓아낼 수 있고요. 돌아서 본진 앞마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죠. 네. 그렇죠.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구성 선수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이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스커지 정찰을 통해서 입구 쪽에 베럭스가 계속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또 한상봉 선수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대처할 거란 말입니다. 대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계속 레이스로 태클을 걸면서 대처 못하게 만들면은 자신이 앞마당 돌아감과 동시에 업그레이드된 바이오닉 병력 그리고 이제 탱크까지 모아가면서 한타에 끝낼 수도 있어요. 네.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 구성 선수입니다. 네. 또 한번 가게 될 수가 있죠. 구성원 선수 계속 가면서 견제를 해주고 머리는 한 부대 정도 나왔을 때 앞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네. 타이밍까지는 계속 괴롭혀줘야 돼요. 네. 스캔 한번 뿌리고요. 오버로드 많이 끊어주면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오우. 자 1타 2피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오버로드 끊어주면서 이제 드론 저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레이스를 쫓아낸 이후에도 바로 드론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네. 계속 괴롭거든요. 뮤탈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견제를 통해서 일꾼과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의 공격이면 한 개씩 떨어지거든요. 네. 순식간이죠. 이 이후에 바이오닉 병력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추가 확장까지 준비 중 구성훈 선수고요. 자, 오버로드 같이 가야죠. 뮤탈리스크 아래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오버로드가 좀 늦어요. 네. 자, 복사로 왔는데요. 클라키, 클라키. 예. 야. 뮤탈도 꽤 됩니다. 네. 뒤쪽에. 자, 이 타이밍 노리고 다른 유닛 안 뽑고 지금 한상봉 선수 순수하게, 지금 바이오닉 병력, 뮤탈리스크만 모았는데, 공일업이 또 마침 완료가 되면서 바이오닉 병력이 어느 정도 지금 살았거든요. 레이스는 그렇죠. 좀, 레이스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훈 선수가 안정적으로 바이오닉 병력을, 한 몇 타이밍만 저 모으게 되면은 뮤탈리스크와 레이스의 조합으로 레이스와 바이오닉 병력의 조합으로 뮤탈리스크를 완벽하게 쫓아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마당이 구성훈 선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게 된다면 한상봉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위기가 네. 다가오게 됩니다. 네. 패슬도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뭐 럴커가 나온다 하더라도 탱크를 구성훈 선수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는 어떻게든 예. 견제를 들어가야 돼요. 끝내려면은 그래서 끝내려면은 지금 끝내야 됩니다. 베럭스까지 장악하고 자 레이스까지 완벽하게 떨구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병력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했던 네. 제공과 싸움에서 밀려 한상봉 선수 끝이에요. 네. 1위럽이 된 그 타이밍에 들어갔었는데 머리 숫자가 만만치가 않고 레이스까지 떠 있습니다. 네. 온리 뮤탈리스크 체제로 지금은 뮤탈리스크 위주로 그 힘을 꽉 줬는데 앞마당까지 허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테란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붙잡고 흔들고 병력 하나씩 하나씩 쥐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레이스가 많이 살아남았고요. 바이오닉 병력까지 미래를 쪽으로 붙습니다. 무탈. 달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무탈이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되는 한상봉 선수고요. 막아내면 되는 구성 선수예요. 예. 머리 숫자가 모이지 않게끔 최대한 한상봉 선수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성공 못하면 한 타임 밀리는 겁니다. 예. 레이스 숫자는 어느 정도 지금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문제를 거꾸로 온 바이오닉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닉 병력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레이스 그다음에 SCB만 지속적으로 잡아줘서 앞마당을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마당 돌아가면은 레이스 어느 정도 뽑다가 앞마당에 역시 이제 가스를 채취하면서 배슬까지도 지금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베럭스가 놀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크가 공방 1업이 돼 있고요. 네. 뮤탈리스크에 정말 많은 것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바이오닉 병력을 압도할 수 없다라면 그냥 한순간에 밀려요. 네. 그래서 한상봉 선수는 계속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고 견제를 해주고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병력 쌓이고 있고요. 멀리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마당을 지키는 가운데 바이오닉 병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슬까지만 띄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레이서를 단독으로 행동하다가는 지금 뮤탈리스크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힙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닉 병력과 함께 싸워야 돼요. 오버로드 준비가 있고요. 네. 다시 한 시간씩 한상봉 선수인데 경기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SCB 정말 많이 잡아줬습니다. 네. 앞마당은 거의 이제 커맨드 센터가 활동 못하는 그런 수준이죠. 오, 레이스 네. 비율이 깨졌는데요. 네. 근데 무탈리스크도 많이 잡혔다라는 게 좀 문제예요. 네. 자 수비를 해내야 되는 구성 선수입니다. 확장기이 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잡을 수가 없어요. 예, 레이스 하나 빨리 빠우시고 좋은 위치에서 근데 뮤탈스크는 파이닉 병력이 머리 숫자가 더 많기는 하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가 숫자가 좀 줄기는 했어도 지금 레이스를 다 잡았기 때문에 러커가 바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굉장히 좋네요. 한상봉 선수가 연결 고리가 네. 예, 언덕 위에서 한상봉 선수 뮤탈리스 포터 정말 좋고 이후에 러커가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번호가 되면은 탱까지가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슬도 없거든요. 네. 야, 이거 앞마당 멀티 들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야, 바이오닉 병력을 갉아먹고 있는 한상봉 선수. 싸우는 위치가 일단은 미네랄을 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만 딱 잡아내고, 러커 출동하면은, 앞마당은 네. 그냥 들어야 돼요. 야, 저 힘싸움에서 지금 구다우 선수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러커가 바로 출동해도 되죠. 뮤탈스크가 여기까지 활동을 했으면은. 벙커 없으면 못 봤습니다, 네. 구성훈 선수. 예. 앞마당에 지금 SCV 많이 잡았고, 바이오닉 병력도 한꺼번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앞마당은 그냥 들어야 돼요. 네, 러커 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될 구성 선수인데요. 바이오닉 병력 숫자가 너무나 적고요. 지금 네. 뮤탈리스크로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아, 네. 딱 보면 그냥 무릎에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러커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배틀도 안 나왔고 앞마당을 원활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러커는 더 오고요. 앞마당을 든다는 것은 거의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네. 3시뿐만 아니라 지금 1시 쪽에도 추가 확장이 건설되고 있는 한상봉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힘받는 쪽은 한상봉이에요. 예, 레이스라도 있으면 스캔 쓰면서 호드 터렛에 비치는 시야에 러커가 있으면 원샷 원킬로 잡아주면서 버티겠지만 레이스도 지금 뮤탈스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숨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구정 선수. 네. 자원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상봉 선수도 뮤탈스트라든가 스펀지가 한 번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히드라팀 선수가 왔네요. 저 오버로드가 지금 힘들거든요. 네. 추가로 히드라가 위치해 있고요. 예, 한번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앞마당만 못 통해하면 한상봉 선수는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 멀티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히드라,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상대방이 그 앞마당만 못하게끔 만들면은 돼요. 말씀해주신 그대로 지금 무서워할 수 있는 거 좀 까다로운 거는 레이스밖에 없거든요. 바이오닉 병력은 네. 어차피 좁은 길목으로 나오다가는 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히드라리스크나 무탈리스크 더 추가돼서 오브로드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럴커 때문에 구성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배슬이나 탱크를 더 뽑을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가스가 지금 원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상대가 몰려가자 또 들어가네요. 오버장한데요, 오버! 오버! 끊어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좀 일어나서 빼야죠. 일어나서, 들어가자마자 일어나서 빼야 되는데요. 네, 스켓뿌리고요. 네. 자, 러커를 먼저 제거를 해야지 앞마당 돌릴 수가 있어요. 오버로드가 약간 더 왔으면은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내려야죠. 급하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자신도 멀티를 두 군데 지금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앞마당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러커 숫자 유지하면서, 러커 숫자 조정도 유지하면서 뮤탈리스크만 더 찍어도, 뮤탈리스크는 이미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오버로드와 함께 레이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상 병력은 소수 히드라와, 그 다음에 러커가, 쓸어주는 이런 상황을 네. 만들 수가 있죠. 네, 한상봉 선수의 성향상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레이스가 어딜 떠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레이스가 이동을 하고 있죠. 구성훈 선수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확장기지 못 가져가게 방해를 해줘야 돼요. 구성을 네. 다 말려야 되는 거죠, 구성훈 선수는. 그렇죠. 아, 슈퍼 콜로니가 완성되어 있고요. 저 왼쪽으로 가는 오버로드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 오버로드를 그냥 지나치고 위쪽으로 가서 멀티 확인부터 지금 하려고 했는데 뭐 들어온 거 없어요, 지금. 네. 러커가 또 돌아갑니다. 네. 왼쪽 러커 일어나면서 넘기겠다 생각이죠. 네. 이기가지고 네. 버로하고 올라오면서 지금 넘기려고 하는데. 자, 난감하죠. 이제 구성훈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나 네. 지금 난감하죠. 그렇죠. 딱히 지금 확장기지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병력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투가스 정도는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진 가스는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가스 하나 더 확보하지 못한다라면은 구성훈 선수의 병력 구성 자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가 바깥쪽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딱히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네, 이제 뒷마당 확장기지가 돌아가기는 합니다만은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발리 병력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해처리가 이 상태로 늘어나 있는 상황. 에서의 저그를 상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이 레이스 잡히면 네. 끝입니다. 구성훈 예. 선수 오른쪽 빠지는 구성훈 선수 갈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레이스가 안 잡혀도 이 상황만 붙여줘도 지금은 끝이에요. 제제 경기 끝났습니다. 한상봉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완벽하게 잡아버렸어요.
자, 이번 경기에 1승 추가하고 있는 한상훈 선수. 네. 구성호 선수가 오늘도 패배라고 우연패를 기록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앞마당을 너무 그 타임쯤에서 구성호 선수가 좀 치고 나가면서 좀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한상훈 선수의 무탈리스트를 뭐 1억대 무탈리스트로 한상훈 선수가 많이 괴롭혀줬던 게 구성호 선수를 꼭꼭 묶어놓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욕심이지만 구성호 선수가 레이스가 좀 어느 정도 보였을 때 클라블이 된 이후 시점에서 계속 더 한상훈 선수의 드론이라든지 뭐 무탈리스트라든지 오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